자, 계속해서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교재 포커스 7 일반 동사의 부정문 타다시에 not을 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참고로 부정문은 사실은 not을 쓸 수도 있지만 not보다 더 강력한 부정이 있어. not보다 더 강력한 부정을 하고 싶을 때는 never? 그렇지, never를 쓰면 됩니다. never. 그러면 never는 never를 써도 부정문이 되는데요. 나는 간다. I go. 나는 안 간다. I don't go.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뭘까요? 그렇지, I never go.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문이 된다라는 거. 그럼 never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never의 위치는 누가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넣으면 될까요? not. 그렇죠.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으니까 하다시, 하다시의 앞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뭐다? 부정문이고 오히려 더 강력한 부정문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좀 not을 넣는 거. 자, 1번. 그래서 민준, I don't enjoy shopping. Okay. 2번 지우, My father doesn't work on Mondays. Okay. 그 다음에 숙모, 네? 성모. 오케이, okay, Anne and her sister don't clean their room.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해리,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그래서 성모,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그나저나 조사해오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쇼핑은 둘 중에 뭐예요? 두 번째 게 뭔데? 그렇죠, 쇼핑 하는 것이란 뜻이겠죠. 첫 번째 뜻은 그렇죠, 쇼핑하는 중인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쇼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왜 그러냐? 누가 다? 내가 enjoy하지 않는다. enjoy 뜻이 뭐예요? 즐기다? 즐기다죠. 그러니까 하다시 맞고요. 안에 두가 들어있었으니까 이 두와 not이 합쳐졌는데 주어가 뭐예요? I죠. 만약에 내가 쇼핑을 즐긴다 였으면 I enjoy shopping이니까 그대로 enjoy 형태 그대로죠. 왜냐하면 두가 들어갈 때는 하다시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던 두를 not과 합쳐서 I don't enjoy, 난 즐기지 않는다. 그러면 쇼핑하는 중인을 즐기지 않겠어요? 쇼핑하는 것을 즐기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shop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shop은 하다시로는 쇼핑하다고요. 이름씨로도 쓰입니다. 무엇 가게라는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게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쇼핑하다, 물건을 구입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ing를 붙였다는 것은 가게라는 의미의 ing를 붙인 게 아니고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라는 의미의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데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뭐 어떤 동사에 ing를 붙여서 요런 뜻으로 사용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뜻이 됐을 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현재 분사란 말이나 동명사란 말이나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뭐뭐 하다란 의미의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인 무슨 시가 된다, 어떤 시나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의 이름 시.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 거고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I don't enjoy it, 난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거 뭐? 쇼핑하 됐습니까? 동명사란 이름은 그래도 좀 쉬운데요.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ing를 붙여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Mon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fter? Every Monday죠.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매주 월요일마다 또는 월요일마다 이러면 되겠고요. 월요일마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랬더니 매주 일요일마다. 빈도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거 띄면 안 돼. 네. 오늘은 글씨 좀 잘 썼나 한번 볼까? 똑같으죠? 와우. 왜요? 할수록 안 좋아져요? 아니야. 좋아졌네. 잘했어. 굿잡.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클린은 일단 클린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청소하다.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clean air 어떤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근데 청소하다일 때는 동사고 깨끗한일 때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럼 여기서는 청소하다예요? 깨끗한이에요? 청소하다. 청소하다겠죠. 왜냐하면 뭐를 만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를 만드는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로서 앤과 그녀의 여자 형제는 청소하지 않는다. 그들의 방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쇼핑을 즐기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doesn't work. 뭐 하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work의 뜻은 동사죠. enjoy 즐기다고요. work 일하다고요. 그 다음에 clean 여기서 청소하다고요. 그 다음에 need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는 doesn't need 필요하지 않다. 새 컴퓨터가 이런 부정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시가 길어져서 혹시 뒤로 간 것은 없는지 찾는 거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끊어읽기입니다. 에릭은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누가? 에릭은 무엇을? 야채를 뭐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뭐 2번도 끊어읽기 먼저 할까요? 누가? 그녀가 어디에? 집에. 어떻게? 일찍. 뭐 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얘는 일찍이란 말은 언제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잘리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잘라요? 오다 라는 말에 낫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덩어리고요. 영어를 표현할 때는 누가 다 이렇게 붙여놓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혀 뭐 하나 드시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해리 like vegetables. Eric doesn't like vegetables. 다 그다음 민준 okay. She doesn't come home early. 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성모 like grandfather parents 같고요. Like my grandparents don't eat fast food at all. Okay, my grandparents don't eat fast food at all. Okay, 그러면 yeah. 지우 채점 다 맞았죠. Okay, 그래서 Eric doesn't like. 만약에 Eric이 채소를 좋아한다였으면 Eric likes vegetables였겠죠. 그 이유는 누가 다를 이렇게 표시해봤고, 그 다음에 얘를 주격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희고요. 얘는 벌써 누가 다 그녀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벌써 3인칭 단수인 she죠. 그녀가 집에 일찍 온다였으면 she comes home early였죠. 안 온다니까 doesn't come home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의 조부모님이 뭐 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they니까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드시면 my grandparents eat fast food일 텐데 안 드시니까 eat 속에 들어있던 do와 don't, not이 합쳐서 don't eat food. 그러면 error.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 not at all 이란 표현입니다. not at all. not at all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전혀 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not at all 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not at all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I am not happy죠. 근데 이거를 행복하지 않다는 표현을 더 세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뭘 쓸 수도 있고 I am never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써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거나 not 대신에 never를 사용하거나 또는 not 어쩌고저쩌고 at all 하면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I'm not happy 만 해도 행복하지 않던데 I'm not happy at all 하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네요. 자, 그나저나 every Sunday가 보이고요. every Sunday의 뜻은 뭐 이렇게 길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냥 일요일마다라고 해도 되죠. 일요일마다 라는 뜻이고요. 같은 표현은 On Sundays. 그렇죠. On Sundays고요. 얘랑 비교하겠습니다. On Sundays는 똑같이 일요일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On Sunda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Every Sunday나 On Sun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그렇지.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나 often하게 어찌나 자주.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I go swimming every Sunday.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니? 일요일마다 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on Sundays 해서 이렇게 복수형하면 일요일들이란 뜻이니까 일요일마다란 뜻이고요. 그냥 on Sunday 하면 언제 일요일 날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열심히들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셨네요. 자, 그러면 1번 서희. I feel happy today. and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feel happy today가 될 것 같다. 오케이. 다음 성모. He doesn't have a pet일 것 같다. 오케이. 민준.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선생님 바쁘니까 대충 쓸게요. 여러분들은 꼼꼼히 써야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해리. Sally. Church. 오케이. Sally doesn't go to church every Sunday. 그러면 지우 채점 다 맞았죠. 그래서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내가 뭐한다? feel한다. feel의 뜻이 뭐니까? 느끼다.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든다 라는 뜻입니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look 뒤에 어떤 시가 왔는데 어떤을 볼 수 있어? you look happy 이런 게 대표적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고요.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기분이 든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don't feel happy. 그래서 여기 하다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다를 잘라보면 찾아보면 누가 그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다 네가 읽는다. 신문을 매일마다 라는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셀리가 뭐한다? 간다. 어디에? 교회에. 철치도 모릅니까 이 중일들아. 됐습니까? Every Sunday, 뭐마다? 일요일마다 였는데 Sally doesn't go 했으니까 Sally가 가지 않는다. 교회에 일요일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eel, 느끼다, has, 가지고 있다, read, 읽다, go, 가다 라는 하다시에 어떤 경우에 I인 경우에 do가 들어있으니까 don't feel, I don't feel 됐고 he has 같은 경우에 does가 들어있었으니까 he doesn't 하고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야 된다 했죠. read 읽다 였는데 앞에 he, she, it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가 들어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모습 그대로 하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Don't read가 됐고요. 그 다음에 Sally는 안 만기려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she니까 she goes 했는데 she doesn't go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나의가? 나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커피를. 오케이, 하다시 덩어리 보이네요. 마시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누가? 그녀는 무엇을? 뭐 한다?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커피를 드시지 않는다 라는 표현 다 같이 보면 누가? My parents. Parents가 Don't drink what? Coffe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커피는 무슨 시고 어떤 질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라 했죠.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이어질 수업이 명사와 관사죠. 네. 명사의 종류 중에는 영어를 쓰는 놈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냐.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어. 그렇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게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인간이란 종자들은 처음 만나는 걸 보면 뭐부터 합니까? 놀라워한다. 그렇지. 놀라워도 할 거고 그래. 또 흥미로워한다. 뭐 비슷한 거. 그래. 알았어.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원시인인데 이걸 처음 봤어. 놀라워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이게 뭐냐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종자들은 지들이 처음 보는 거를 딱 만나면 뭐부터 하고 싶어해?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 명사라고 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 한국인들은 그냥 이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즐겁게 같이 이름 부르면서 놀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이름 붙이고 나서 바로 뭐 이어서 생각하는 게 뭐야? 그렇지. 과연 이놈을 셀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얘는 셀 수 있죠. 내 마음속에 가진 사랑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런 거 다음 챕터에 이어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커피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유는 커피를 담는 잔은 셀 수가 있죠. 네.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 할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잔은 셀 수 있지만 커피는 못 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my parents don't drink가 된 이유는 my parents는 주격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don't drink라고 표현해야 되고 drink의 뜻은 마시다. 물론 음료수란 뜻으로 명사로도 쓰이지만 마시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안경을 쓴다부터 해볼까? She wears glasses. 그렇죠. She wears glasses 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wear의 뜻이 몸에 걸치다, 착용하다 라는 동사고 주격 인칭 대명사 she가 문장의 주어니까 wear가 아니고 wears 됐고 그 다음에 착용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She doesn't wear glasses. 그렇죠. She doesn't wear glasses. 오케이. glasses의 뜻은 안경이죠. 네. 그렇죠. 안경들. 뭐라 해서 어쨌든 이거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야, 안 만기러 봤자. 오케이. 무슨격이 필요한데 목적격이 필요한데 안 만기러 봤자 데이였는데 데이는 주격이니까 댐으로 바뀌죠. 그것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네. 엄마 내 셔츠 어딨어? 내 안경 어딨어? 내 신발 어딨어? 내 가방 어딨어? 내 책 어디 갔어? 못 봤어? 막 이러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네. 어느 게 틀렸어요? 두 번째 거요. 어떻게 틀렸는데? Where are my glasses? 오, 그렇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여기 Where is my glasse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건 됐습니까? 복수형 명사죠.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시니까 Where is it? Where are they?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부정문 살펴봤고요. 다음 챕터의 제목은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배웠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있다 배웠죠. 그 중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들 쭉 보이는 여기 don't 할 때 do 있고 여기 doesn't 할 때 does 있고 전부 다 조동사죠. 부정조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아쉽게 여기는 그 문제를 안 내놨어. 그치? 그것 또 할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 He 그는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his homework. 이거 내가 누누이 주의 줬습니다. 그는 숙제한다는 뭐였어요? He does his homework였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한다. 얘는 1, 2, 3 중에 뭐야? 이거 1, 2, 3이 뭐겠어? 그쵸, 1이죠 1. 그쵸, 그럼 본동사 속에는 항상은 아니고 부정문이나 not이 들어가거나 묻지 않는 이상은 뭔가가 숨어있죠. 그쵸, 뭐 속에? 본동사 do 속에 he 때문에 조동사 does가 숨어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does로 보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다는 표현은 he doesn't인데 그는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he doesn't do. he doesn't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운동사. 오케이. 조동사를 그동안 내가 무슨 씨라고 얘기했어요? 양념씨라고 그랬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썼으면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씨가 있어야 된다 했죠. he doesn't his homework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우리 눈엔 똑같이 생긴 do나 does지만 본동사 do does도 있고 조동사 do does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사 do does도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중3 졸업할 때까지 몇 가지 do나 does에 대한 얘기를 배울 예정이냐면 네 가지 녀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세 가지까지는 중1 때 배우고요. 네 번째 do는 중3 때 배울 거예요. 뭐 어떤 거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배울 거 아니야. 읽어볼까요? I do love you. I do love you.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I will love you. 나는 하다. 난 진짜로 널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두는 뭐라고 할 예정이냐? 강조의 두다 이러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그냥 들어두세요. 이런 거 됐습니까?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중1 때 요거 딱 가르쳐놨다가 그쵸? 요만큼 뭐를 하나 딱 심어놔. 씨앗을 머릿속에다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탁 심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중2 때 되면 걔를 이제 탁 얘기하면 아 맞다 그때 얘기했던 거 말면서 생각이 막 나오겠죠. 씨앗이 다 썩어버리나요? 머리에서 싹을 틔워야 될 텐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동사 do나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의문문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쵸? 계속 보면 우리가 뭔가 계속 앞으로 나가. 네.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제일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do나 does가 앞으로 가긴 가는데 뭐를 타넘고 끝내야 되냐? 주어만 타넘고 끝내야 돼. 네. 무슨 얘기하고 싶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Today he stays in the hotel' 이러고 있어. 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오늘. 그는 머문다. 응. 그 호텔에서. 네. 오늘 그는 그 호텔에 머뭅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지?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도 호텔은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쵸?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 앞으로 보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든 걸 넣을 차례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잘 봤더니 누가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답니까? He stays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올 말은 뭐다? Does he stay?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day?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today.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앞으로 나간다는데 뭐만 타넘고 끝내야 된다? 주어만 타넘고 간 다음에 얘를 막 여기까지 막 보내고 이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애들 막 여기다가 이거 묻는 말 하는데 투데이를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투데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릅니다. 투데이를 뭐 묻는 말 만든답시고 뭐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자리 없네? 아, 여기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문 닫고 오시라니까요. 아저씨. 제가 또 가서 또 문도 닫아드리고 꼬리도 잘라드리고 뭐 이래야 됩니까? 뭐?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은 성황리에 맞췄나요? 네? 상담은 성황리에 잘 맞췄나요? 성황리가 뭔지 잘 몰라? 네.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쵸? 자, 그래서 뭔가를 do나 does가 타넘는데 뭐만 타넘고 끝내라고? 주어만 타넘고 끝내라고. 근데 가끔씩 또 이거 이런 거 이런 문장 또 이제 묻는 문장 만들면 막 헤매는 애들 있어. 여기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today my brother stayed in the hotel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does가 나오는데 does가 나와가지고 이 does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막 이릅니다. 그럴 때 뭐 해보라고 제발.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e잖아. 네. 그럼 does가 갈 자리는 여기겠지.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does my brother stay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설명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달라 했는데요. 자, where이란 단어에 대해서 앞으로 7번 더 말할 거 첫 번째로 말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ere의 뜻은 잘, 괜찮게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도 있냐면 글쎄 이런 뜻도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질문했는데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좀 생각해 볼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바로 생각이 안 난다 이럴 때 Well 이런 거 씁니다. 뭐 이러죠. Well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건강한 이란 뜻도 있어. 건강한? 생뚱맞게. 여러분 웰빙, 웰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 네.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거. 빙은 뭐에다가 ing 붙인 거지? 비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뭐뭐 하는 중. 있다인데 있는 것. 지내다, 지내는 것. 그래서 웰빙, 잘 지내는 것. 건강하게 잘 살기 이란 뜻이 된 거예요, 웰빙.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생뚱맞게 무슨 뜻도 있냐면 우물이란 뜻도 있어요. 명사? 어, 명사. 어, 그렇지. 저런 거 생각하는 거 참 좋다. 무슨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 우물. 우물이 뭔지는 알죠? 네. 예. 네, 물 캐는 거. 아니, 물 캐는 거. 그래서 정수기 만드는 회사 중에 무슨 무슨 웰, 무슨 무슨 웰 이런 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지들이 우물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you sing well이니까 너는 노래한다 우물이겠어요. 너는 노래한다 글쎄겠어요. 너는 노래한다 건강 아니겠어요. 너는 노래한다 나는 괜찮... 잘 노래한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이게? 어떤 시? 어찌 시죠? 어찌 잘... 학교 어찌.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실 예정이냐? 얘를 보고 잘 노래한다.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학교 선생님들이 부사 그러면 아 어찌시구나. 부사니까 뭐 머릿속에 아이씨 새콤하고 맛없는 사과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아 부사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들. 사과 종류 중에 부사라고도 있는데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모르는 얘기 계속 하니까 어찌시고요. 그 다음에 글쎄 뭐 그냥 이건 뭐 감탄사고요. 건강한은 무슨 시죠? 어떤 시? 이건 어떤 시죠? 어떤 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야?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라죠. 형태나 용모를 나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어? 형 건강한이고 형용사. 형광등이 가리고 있대. 글쎄 건강한.
어, 잘 괜찮게고요. 글쎄고요. 건강 아니고요. 우물이고요. 우물이란 뜻일 때는 이름씩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라고 하시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너는 노래를 괜찮게 부른다 이런 뜻이겠죠. 네. 너 노래 잘 부른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너는 노래 잘 부르니 이거 하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넌 노래 잘 부르니라는 표현은 Are you singing? 그렇죠. Are you singing well이죠. 야, do you sing well 맞잖아. 내 때문에 바꿨어. 어우, 초딩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아, 됐습니까? 누가 Are you sing이라 그러면 바로 do you sing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Do you sing well? Do you sing well? 아,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인가 봐. 아니요. 그럼 Are you sing 하나 봐. 아니요. 답은 맞게 적었는데. 진짜 마르고 딸토록 안 했습니까, 이거? 아니요. 답은 맞게 적었는데 저거 한 번으로. 누가 다 네가 노래한다. 그나저나 song은 뭐예요? song 노래 부르는. 아, 노래 부르는 이야? 에이, 노래, 에이, 노래, 부르, 노래하다, 노래 노래하다 노래하다 나 말할 시간 기회 좀 줄래? 네. 어, 네가 선생님 아니잖아. 네. 어, 노래 부르는 이란 표현 하고 싶어? 어, 그건 뭐겠다? 어, 아마도 ing일 거야. Singing. Okay. Singing bird. 뭘까? Singing bird. 뭐, 노래하는 노래 부르는 새. 새, 노래하는 새. Song의 뜻은 노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죠. 송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보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a song이라고 쓰겠죠. songs나 문장에 쓸 때 sing a song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노래 한 곡 부르다 sing a song. 됐습니까? 네. sing 하고 song 하고 또 헷갈리지 마세요. 예, sing의 3단 변신 sing sing song sing sing song. 아, song. 아. 자, 이렇게 하면 툭툭 튀어 나오게 해야 돼. 지금 이 두 친구는 불규칙 동사. 얘는 거의 한 바퀴 했고 지금 슬슬 까먹고 있는 단계고. 80%까지 80%까지 했어. 이제 2% 잡아요. 아, 예. 다시 되돌아가. 원래 불규칙 동사라는 게 와, 양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딱 까먹고. 와, 대충 말이야. 그렇죠. 자꾸 이제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이제 오래 갑니다. 됐습니까? 하고 계시죠, 불규칙 동사? 눈길을 회피하고 계시네요. 학교 숙제 때문에. 그쵸, 뭐 그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쵸. 누군가 죽었어. 왜 죽었을까? 무덤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 이래가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그치. 아, 안 그랬으면 안 죽었을 낀데 막 이러면서. 그치. 죽으면 돼,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 대지 말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Do you sing well? 이라고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서희한테 Do you sing well?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소희 뭐라고 대답할래? Do I? Do I? 응? Yes, I do지 뭐, 그렇지? Yes, I do. 노래해, 노래해. 그래도 맞았어.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Yes, I do. Yes, I do. Yes, I do. Okay. 그 다음에 They come from France의 뜻은 누가다? 그들이 온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그들은 프랑스 출신이다. 출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come의 뜻이 뭐니까? 오다. 오다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 출신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they come? 이거는 그건 얘가 궁금할 때고요. Oh. 얘가 궁금할 때 그렇게 물으면 되고요. 그냥 얘는 의문문 하라 했으니까 그들은 프랑스에서 왔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Do they come from France? 그렇죠. Do they come from France? 하면 되겠죠. 어, 맞다. Do they come from Fran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come 대신에 뭐를 넣어도 출신 표시가 된다.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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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from France. 해도 그들은 프랑스 출신. They come from France도 출신을 표현하는 거고요. 아, they are from. 출신이다. They are from France도.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they come from France가 아니고 they are from France였다면 그렇다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Are they come from? 아, are they come from이야? Are they from? 그때는 are they from France라고 물어보면 되죠. Yeah. They are from Franc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누가요?
They are from France는 they are from France는 비동사니까 they are를 뭐 만들면 묻는 말 돼? Are they from France? 됐습니까? 그래서 they come from France일 때 의문문은 do they come from France고요. They are from France일 때는 묻는 말은 are they from France가 된다는 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비동사였고 하나는 하다시 come이었기 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묻는 말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저거 홈먼데이즈 뜻할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이 자꾸 이게 뭘 표시하는 거 땅콩 그림 그리는 건가? 누가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부분을 주도.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 마르고 딸도록 했어? 세 가지 비동사를 넣느냐 하다시 do does냐 아니면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Must. 오우 줄줄 나오네. 똑똑한데. 됐습니까? Must too. 그걸 왜 넣느냐? 그 세 가지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도 달랐고 묻는 방법도 달랐기 때문에 Shouldn't. 세 가지로 나눈 거였어. 네. 오케이. 돌아왔죠? Yeah. 그쵸?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쵸? 앞뒤로 앉았는데도 여자다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3번 누가 다 네, she teaches 가르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중국어래 일본어래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언제 How often? 아 얼마나 자주 오케이 그래서 아, 그녀가 아, 가르친다 네. 무엇을? 일본어를 네. 얼마나 자주? 매일 월요일마다 됐습니까? Every 그녀는 Monday. 월요일마다 일본어를 가르친다. Every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Japanese의 뜻은 일본인도 되고 일본을 그렇죠. 일본의도 되고 일본어도 되는데 그녀가 가르친다는 말 뒤에 왔으니까 일본어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면 되겠다?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하면 되겠죠. Teach가 아니고 teach 아닌가? 티치 재패니즈 그럼 물음표 안 한 사람들 다 틀렸다고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수행 평가할 때 이런 거 다 물음표 안 한 거 감점 대상입니다. 아,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대문자 소문자 바뀌어도 틀린 건가요? 예, 원래는 아. 그렇죠. 감점 대상이죠. 아. 문장의 시작 대문자. 그다음에 얘는 고유 명사니까. 고유명사로부터 온 단 명사 고유명사 맞네 일본어니까 네. 고유명사니까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대문자 다행히 고유명사 제인은 안 틀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일 이름 마찬가지 대명사처럼 취급합니다 아이도 대명사인가요? 어 맞다 네 나는 이란 뜻의 아이도 항상 대문자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Yes, 하면 되겠고요. she teaches Japanese 그 다음에 누가 Mr. Johnson이 뭐한다? 해제한다 What? 오케이 그래서 존슨 씨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왜 존슨 씨에게 두 명의 딸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daughters? 잠깐만 네,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부터 해야죠 네. 아따 마음속이 급하네요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하면 되겠죠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존슨 씨는 딸 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잭 앤 데니가 뭐 한다? 플레이 한다 배드민턴을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do they... 그 다음 어떤 질문?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잭과 데니가 배드민턴 친다. 언제? 방과 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잭 앤 데니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고요.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두 데이 플레이 배드민턴 애프터 스쿨 하고 물음표 꼭 해주시면 되겠죠. 두 잭 앤 데니 플레이 배드민턴 애프터 스쿨. 됐습니까? 잭과 데니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칩니까?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안 한 사람만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아직도 안 한 사람만
아직도 안 한 사람만. 아직도 안 한 사람만. 인차 했는데요. 조용히 계세요. 아직도 안 한 사람만. 아직도 안 한 사람만. 아따 막 그 되게 오래 걸린다 그치? 아직도 안 한 사람만. 두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영어는 뭐 배우는 거예요? 영어요? 어. 영어는 그러니까 뭐 그 수학 공부랑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과학이랑 같은 거야? 국어랑 같은 거야? 뭐 모든 과목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영어는 말 배우는 거 아니야 혹시? 네, 말 언어 배우는 거. 언어. 오케이, 니들 우리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가나다라마바사.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네? 어? 한국말 배울 때 니들이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배웠다고? 아닐걸? 쓰고 적고 외우고 엄마 아빠 이러다가 물 수정외배 밥이 아니겠지 맘마 이러면서 말 배우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니들 입국 닦고 있으면 엄마가 물 갖다 줬나봐? 아니요 그냥 애기 때 말 못했어요. 입국 닦고 있으면 뭐 먹을 거 주고 그랬나봐? 어? 말 배우러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맞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영어는 입을 얼마나 쓰느냐. 저기 보면 입 되게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입 되게 안 쓰고 입꾹 닫고 무슨 수학 학원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친구도 있어. 수학 배우듯이 영어를 해 갖고 되겠어요. 적당히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웰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웰의 뜻이 너는 노래를 잘한다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얼마나 어떻게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나 노래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더니 너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How do I sing?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do I sing? 나 노래 어떻게 해? 그래서 어찌 한다고? 잘한다고 됐습니까?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어떤하고 어찌 어떻게 어찌하고 어떻게는 같은 뜻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어떤 시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형용사. 어찌 시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 됐습니까? How는 형용사의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난 잘 지내. I am fine. Fine은? Fine의 뜻은? 잘 지내는, 괜찮은, 무슨 시? 그래서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라 하고요. How do you sing? 할 때 How를 보고는 의문 동사. 부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또 궁금했던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네.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many dollars does Mr. Johnson have? 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many dollars does Mr. Johnson have? 나는 how many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덜 했으면 좋겠어. How many dollars does he have?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뭘 가르쳐 주고 싶냐?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를 쓰면 되는데. 네. 근데 how many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한 덩어리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내가 분명히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끊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얘가 궁금해서 묻는 말을 만들 때도 얘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네. how many 그러면 궁금한 게 영어는 앞으로 보내잖아. 네. 근데 how many가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노럴즈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끊어읽기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끊어읽기 잘 해야 돼요. 누가 나 무엇으로? 그렇죠. 끊어읽기는 여섯 가지 질문 한다고 그랬고 누가 나 찾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간 거?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됐습니까? 끊어읽기 방법이라 했었습니다. How many daughters?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빈도가 궁금하면 그렇죠. 아따 빠르네. How often? 길이가 궁금하면 How long? 나이가 궁금하면 How old?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지 How hot? How hot? 됐습니까? 네. Okay. How는 뭐랑 붙여 쓰는 거 되게 좋아하네. How는 됐습니까? 어찌랑.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분위기 보니까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A가 그는 휴대폰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대답이 갖고 yes. 있다죠. 네. 그래서 완성시키면 Does he have a cell phone? Does he have a cell phone? 했더니 Yes, yes he does have a cell phone. Does have a cell phone? Yes, yes he does. 오케이. 자, 얘 초록색 칠했어. Yes,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도 초록색 칠하면 되겠지? 아니요. 안 됩니까? 조동사의 밑에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고? 얘는 조동사고. 얘는 뭐다? 대동사. 대동사다. 아, 조동대동. 됐습니까? 네. 그러면 대동사란 말은 얘를 지우고 대신 왔다는 얘기잖아, 얘가. 네. 그럼 얘를 지우고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Yes, he has a cell phone. Has a cell phone 대신에 yes, he does. 절대로 yes, he is 하면 안 된다. 네. 분명히 내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중학생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es he have a cell phone? Yes, he is. 하면 안 된다고요. 네. Yes, he is a cell phone이냐, 뭐. 그는 휴대폰이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네. Yes, he has a cell phone 대신이니까 Yes, he does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러고 있네요. 그럼 보니까 뭐 take dance lesson이니까 이거 A가 한 말을 우리말로 구성해보면 뭐라고 물어본 거야? 너는 댄스 수업을 듣니? 됐습니다. 너 댄스 수업 듣니? 댄스 수업 봤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난 댄스 수업 안 받아 이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넌 댄스 수업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take dance lessons? 그랬더니 No, I don't. Take 무슨 시?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두 가 일로 나왔죠.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No, I don't. 그러면 여기다가 초록색 칠했어.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파란 블루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같은 색이죠. 부정. 그렇죠. 얘는 의문 조동사, 얘는 부정 조동사. 그럼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신 온 거야? 생략된 거야? 생략. 그래서 No, I don't take dance lessons가 생략됐죠. 자꾸 리슨이라고.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take dance lesso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분명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냐? 네.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규칙에 맞게 빈칸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뭐 보니까 너의 삼촌도 모이고 뭐 live in country 했더니 어쩌고. 이거 얘가 한 말을 우리말로 먼저 하면 너의 삼촌은 오케이. 어느 나라에 사니? 그랬더니 그래. 이러죠. 니네 삼촌 어느 나라에 사니?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 컨트리 옥탑방이래. 잠깐만 기다려봐. 옥탑방. 그렇죠. 컨트리 나라란 뜻도 있죠. 나라. 나라란 뜻도 있지만 시골이란 뜻도 있는데요. 예. 아 맞다. 얘는 나라 국가란 뜻도 있지만 시골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우가 뭐 추측을 나름 잘 해봤어요. 너의 삼촌은 어느 나라에 사시니 였다 치자. 네. 근데 문제는 대답이 뭐가 보여? Yes. Yes가 보여.
만약에 니네 삼촌이 어느 나라에 사시니라고 물었다면 yes라는 대답은 나올 수가 아니, 없죠. 말이 엉.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었던 거죠. A가 물어본 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삼촌이 어느 나라에 사니는 옆에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야 그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너의 삼촌 어느 나라에 사시니가 아니고 잘 보니까 너의 삼촌은 끊어있게 여기 립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문장이 깔끔해 빨리 파악되냐 무슨 시 찾으면 빨리 파악돼? 하다시 하다시 찾으면 빨리 파악이 돼. 됐습니까? 그리고 하다시.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자꾸 이제 슬슬 버릇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사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 남자의 정체는 너의 삼촌인 거지. 그러니까 너의 삼촌은 시골에 사시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삼촌은 시골에 사시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하면 되겠죠.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그러면 yes, my uncle. 어? 네. 칸이 모자란데? Yes, he does. Yes, my uncle does 하면 돼? 아니요. Yes, he does요. 그렇죠.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안 만기로 봤죠. 그래서 yes, he does. 됐습니까?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Yes, he does. Does live in country. 오케이, 그렇다면 he는 뭐 대신 왔어? Your uncle. 아, 그래, 너의 삼촌. My uncle 대신 왔죠. Yeah. Yes, my uncle lives. 얘는 대동사니까 yes, my uncle lives in country. 시골에 사신다. 대동. 됐습니까? 네. 얘는 대동사, 얘는 조동사. 대동.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조사해오라는 거 먼저 해볼까? 뭐요? 예, 여기서 이 쿡은? 요리. 어, 여기 쿡은? 요리사. 요리란 뜻이라고 여기에? 요리를 잘하니 요리하다잖아. 요리하다. 여기에 쿡은 무슨 뜻이다? 요리하다죠. 얘는 이 자리는 뭐 자리야? 동사 자리고. 동사. 여기에는 명사자리. 뻔하게 얘가 보이니까 얘는 명사 자리고. 네. 그러면 얘 쿡의 뜻은 뭐다? 요리사. 됐습니까? 요리사. 오케이. 자, 그래서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요. 여기는 요리사란 뜻도 있는데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요리하다란 뜻으로 쓰였고 어떻게 요리사란 뜻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 가만 보면 이거 맨날 만드는 누가다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하다 쓸 거고 얘는 이거 보이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안 만기러 같아.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녀 끝에 뭐라고 한 다음에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하면 에밀리는 요리 잘하니? 그렇죠. 요리 잘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훌륭한 요리사라 했으니까 그래 그렇다라 그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에밀리는 요리 잘하니? Does Emily cook well? Does Emily cook well? 했더니 대답이 Yes, she does. Yes, she does. 한 다음에 덧붙였죠? 뭐라고? She's a good cook. 됐습니까? 그래서 이 does는 뭐? Cook well. Yes, she cooks well.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동사. 얘를 지우고 대신 she cooks well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does Emily cook 할 때에는 본동사 안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조동사. 됐습니까? Emily는 안만 길어봤자 she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뭐 그러네요. 그러면 뭐 너의 새 드레스 이런 게 보이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Mr. and Mrs. Smith라고 읽는데요. 뭐라고 읽는다고? Mr. and Mrs. Smith.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명 2인데? 오케이. 이거는 해석을 스미스 씨 부부라고 합니다. 네. 자, 영어가 그 영어권 문화가 하나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나 말 좀 할게.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남자의 성과 같은 성으로 바꿉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가 지금은 김지우인데
박머식이 하고 결혼하면 박지우로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지우 누구 들어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생각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 네. 근데 그게 되도록이면 좀 수업과 관계가 있도록 생각을 좀 이제 좀 가다듬자. 이제 우리 유딩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다, 그치? 네. 중딩이니까. 네.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게 스미스 씨 부부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그러니까 지금 Do they wear your new dress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너의 새로운 드레스를 어쩌고 저쩌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여기에 이게 보이고 여기에 it이 보이는데 이 it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빈칭 1번이 인칭 대명사였고 그 다음에 2번은 비인칭 주어였죠. 네. 둘 중에 뭐야 이건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죠. 아. 대명사 비인칭 주어는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어가 뜨지 없는데. 오케이 It is Sunday. It is Sunday. It is sunny. 이런 거. 네. 됐습니까? 그것은 화창하다가 아니죠. 네. 그냥 날씨가 맑다 화창하다라고 얘기하면 뜻없는 비인칭 주어고 얘는 인칭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는 뭐 대신 왔겠네. 네. 네. 그쵸? 인칭 대명사는 뭔가를 안만 길어서 대신 온 거잖아. 너무 길어갖고 귀찮아서 또 쓰기 귀찮아서. 예. Yeah. 그럼 이건 뭐 대신 왔겠어? New dress. My new dress 대신 왔겠죠. My new dress. 그쵸? 네. 그러면 뭐 대답이 아닌 그들은 나의 새 드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 거네 뭐. 됐습니까? 그래서 스미스 씨 부부는 너의 새 드레스를 마음에 들어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 대화를 완성시키라는 거 맞습니까? Yep. 그래서 완성시키면 Do Mr. and Mrs. Smith like your new dress? 했더니 No, they don't like it.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단계가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맞게 규칙 배운 규칙대로 문장을 구성해 나간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G로 시작하는 거 하긴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you get up? Ear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get up early? 그래서 누군가가 도원이한테 Do you get up early? 라고 묻는다면? Yes. Yes, I do. Yes, I do 하면 되겠네요. What time do you get up? 9시 엄청 일찍 일어나네. 오케이, 오케이. 야, 9시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get up 대신에 뭐 해도 된다? Do you wake up early? 해도 되겠죠. Get up, wake up.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네. 아닌데요? 그녀가 언제? 아. 어디로? 학교로 뭐하니? 가니? 그래서 누가? 다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아. 누가 다 부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 To school. Where? To school. 그 다음에 when? Today. Does she go to school today? 됐습니까? Okay. Hey, 서희. Does she go to school today? 그러면 No, she doesn't. 벌써 갔다 왔어요. 이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Okay. 여기서 온라인 스쿨인가요? 그럼 일찍 올 수 있었네, 오늘. 그치? 네?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워크북 펼쳐주시고요. 워크북은 숙제해야 되는 부분 해왔죠? 네. 잠깐만요. 저 요쪽에 들어있어가지고 꺼낼게요. 카메라 갔던 거. 오티? 여기까지 다 해버렸어? 원래 여기까지잖아. 지난번에 문제 풀어보고 여기.
다 해버렸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풀었죠. 오늘 문제를 풀이했지 여기 전교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왔다. 7, 8 그런 거였나? 어디였나? 어디였나? 그거야. 응. 이거 알았으면 된다. 으아. 응. 아마 개그인이요. 닦아. 전 지금 찾고 있어요 페이지. 걸린다 그치? 네. 찾고 있는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오케이. 그래서 안 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봐야지.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해 볼까? 일반 동사란? 일반 동사는 what 자기 원할 듯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랑 뭐는 빼고? 디드와 더즈 빼고. 뭐래? 뭐래?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둘은 빼야죠. 뭐하고 뭐는 빼고 비동사랑 양념시 조동사 빼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하나네. 뭐나 뭐가 들어있는 애들,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 애들, 또는 나중에 배우게 될 디드가 들어가는 녀석들, 더 나중에 배우게 될 던이 들어와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 보고 두나 더즈 일단 기본 두가 들어있는 애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머물다, 거짓말하다, 묵다, 이해하다, 방문하다,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책에는 뭐 되게 복잡하게 뭐 상태나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써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다시라고 했던 애들 그럼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글로 써 있어도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이면 되고 요렇게 해서는 위가 보이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유가 보이면 되고 2인칭 복수 유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라고 써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데이죠.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무엇을 봄과 여름을 뭐한다? 좋아한다를 영어 표현하면 I like spring and summer. 그래서 spring and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했었으니까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대답해 주시고요. 무슨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는 어디에 서울에 뭐한다 산다 그래서 누가다 we live where in 서울 됐습니까? 그래서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또 했었죠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들은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배드민턴을 친다는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they play badminton when after sch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fter school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수업 시간에 했었죠? 네. 그렇죠? 안 했다고? 언제 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spring and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네.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season do you like? 시즌이 무슨 뜻이었다? 계절. 그래서 무슨 계절을 넌 좋아하니?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and summer. 그 다음에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live? In. Where do you live? In은 왜 넣어요? 아. 됐습니까? In 넣고 싶어? In 넣고 싶으면 서울은 여섯 가지 서울만 궁금하다는 얘기구나. 그럼 서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서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at do you live in? 됐습니까? 나는 in 서울이 궁금하다 그랬지 서울이 궁금하다 안 그랬어 됐습니까? 무엇? 서울 어디? 서울에 서울에가 영어로 뭐야? in 서울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they play badminton? 그럼 되겠죠. 아따 바쁘니까 막 오타 엄청나네. When do they play badminton? 언제 배드민턴 치니? Play 속에 두 들어있었고 Like 속에 두 들어있었고 Live 속에 두 들어있었으니까 이렇게 묻는 말 만든다는 거 여기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인칭 단수를 했으니까 이제 He, She, It일 때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때 뒤에 하다시에 Does 들어가는 거고요. Does 넣는 거 뭐 1번 A, B, C, D, E 다섯 가지 규칙이 있었어. 그냥 S, ES, Y를 I로 고치고 ES, Y로 끝났지만 그냥 S. 그 다음에 불규칙. 그 다음에 뭐 빠진 것 같은데? 있었나? 뭐 하여튼 예. 그래서 네. A 규칙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소리 쓴데요? 쓰 소리 끝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즈 소리로 끝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쓰 즈 쉬 치로 끝나는 경우 쓰즈 쥐치. 글자로 하면 S나 X, CH, SH 그리고 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 붙인다. 그래서 Go는 Goes. Miss가 무슨 뜻이라고요? 놓치다, 그리워. 하다. 나는 동사니까 쓰 소리 끝났으니까 ES. Wash 같고요. 씻다, Wash니까 Washes. 이렇게 쉬 소리 끝났으니까 ES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음 플러스 Y 모음이 뭔지부터 정리할까요? 모음은 아, 에, 이, 그리고 이, 오, 우 A, E, I, O, U 다음 Y가 있으면 그냥 S 그래서 play, plays, enjoy, enjoys 하지만 study처럼 이런 경우엔 studies, fly, flies 그러니까 그다음 불규칙은 have는 has.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아빠가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무엇을 TV를 뭐 한다? 본다. 누가다? My father watches what? What? TV when? After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이기 때문에 지켜보다 라는 watch 속에 does 들어오고 취 소리니까 es고 오케이. 누구는 미아는 무엇을 세 마리의 고양이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다? Mia has what? Three cats. 그러면 thre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준비 다 되어 있죠? 아, 똑똑한 거 알아. 딸 그 친구들한테 생각할 시간 좀 줘. 준비됐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she has? 또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How many? Cat. 그렇죠. 저기 똑똑한 사람 있네요. How many cats does Mia ha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몇 마리의 고양이들. 제발 내가 뭐하라 그랬어요? 덩어리. 왜 캐츠를 따로 떼놓냐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거 how many 한 다음에 뒤에 복수로 써야 되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거 이제 할 거야.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 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를 말로 정리하면 many 뒤에는 어떻고 어때야 된다? 셀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된다. 셀수 있고 복수. 오케이. 어 북이야, 어 북스야, 어 머니야. 어 북이지, 어 북스야. 어 북. 그럼 정리하면 어 뒤에는 어떻고 어때야 돼?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고요. 북이 복수야? 아니요. 머치 북이야, 머치 북스야, 머치 머니야. 머치 머니. 오케이. 그럼 머치 뒤에는 셀 수 없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예.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고 양을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양이 요만큼 있는 거하고 양이 이만큼 있는 거하고 이게 더 많죠?
Yeah. 그렇죠? 테두리 몇 개? 요거 테두리 몇 개? 한 개. 한 개. 요거 테두리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머치는 이런 개념이야. 머치는 이런 개념. 그래서 셀 수 없다고요, 그냥. 됐습니까? 하지만 매니는 동그라미 한 개, 두 개 있으면 매니 아니지. 동그라미가 100개 있어. 그럼 매니라고요.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두 개 추가해야 돼. 그건 뭐 명사와 관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고요. 지금은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거 이제 오늘 가서 풀이했으니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봅시다. 아이고 뭐 장난치나. 밑줄친 동사가 일반 동사면 동그라미, 비동사이면 세모해라.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아? 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네. 됐습니까? 네. Okay, I like my grandparents. 누가 다?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Whom? 나의 조부모님들을. 조부모님들을.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네. Whom은 누구를 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동그라미다, 세모다? 동그라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5번. I am like my grandparents는 또 무슨 뜻일까? 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 두라는 거야.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다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문장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I am like my grandparents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읽어볼까요? You are my best friend. You are my best friend.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좀 이따가 you가 넌지 너희들인지 얘기해줘.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입니다. 당연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play basketball on Sunday. 누가 다? they가 play 한다. What? Basketball. When? Sunday. 근데 일요일 날 농구한다. 됐습니까? 네. 농구한다는 운동하는 거죠. 네. 운동하는 거는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로 덜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에는 덜을 쓴다? They play the piano. 이런 거일 때 덜을 써야 된다 했어. 악기 연주는 특별하잖아. 그쵸?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워야 되잖아. 그렇잖아. 네네네, 그래서 악기 다루는 건 특별하니까 악기 이름 앞에 덜을 써야 된대, 되나 봐요. 네. 어쨌든 얘는 동그라미다 세모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여기 두 숨어 있는 거 다 보이시고요. 이거 얼마나 있는데 안 보이면 되겠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앤디 앤 토니 엑서사이즈 에브리데이. 누가 다? 앤디와 토니가 운동한다. 운동한다. How often? 매일. Everyday. 였습니까? 네.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Andy and Tony가 day니까 하다시고 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like my grandparents.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연히 비동사. 비동사고요. 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좋아. 조부모님들과 닮았다. 그렇죠. 나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Like가 무슨 씨가 못 됐어? 하다 씨가 못 됐죠. 조금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무슨 뜻이야? 어떤 씨. 어떤 씨죠. 어떤 사람? 조부모 같은. 그렇죠. 그럼 어떤 씨 앞에 뭐 있어 지금?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됐겠네요. 나는 어떻다? 나는 나의 조부모님들 같다.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이건.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여기에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You are my best friend. 너.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best friend는 안만 길어봤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예. 네, 뭐 네. 둘이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네, 그치 네. 민준아? 얘들이 하는 말 통역 좀 해줘. 오케이, 여기에 뭐가 아니다? friends가 아닌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만약에 you are my best friends였으면 너희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가 됐는데. 애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가 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시키려 합니다. 1번 준비됐나요? 1번은 I have a lot of friends.
I have a lot of friends. Okay, a lot of에 대해서 좀 이따 여러분들 이제 다 알잖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친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됐습니까? I have a lot of friends. Okay, 그 다음에 we learn science at school.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답니까? 우리는 배운다. What? 과학을 학교에서 What? 배운다. 과학을 where? At school. 됐습니까? 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다.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전치사라 그랬죠. 앞에 붙이는 말이라고 앞제비시라고 했었죠. 요거는 요거랑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배운다 했는데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없이 그냥 왔죠. 네. 그쵸? 네. 근데 여기는 무엇이 와야 돼? 어디가 와야 돼? 어디. 어디가 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학교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At school 하는 거죠. 전치사가 하는 일은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줍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는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었네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부사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어. 부사. 그동안 뭐라고 했었더라? 어찌 어찌씨. 자, 학생들이 부사나 부사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티처를 잘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네.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이건 뭐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들을 거니까 그냥 지금은 들어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쭉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자리에 어떤 시가 들어가야지 문법상, 어법상 맞는지 어찌 시가 들어가야지 문법상 맞는지에 대한 시험도 고치게 될 거거든요. 문법 계속 배우다 보면 예. 그걸 학교 선생님들 정식 명칭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걸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왜 어려워하냐면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 뭐가 어떤 시고 뭐가 어찌 시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야. 근데 어떤 시는 말 그대로 어떤 시야.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해피. 어떤. 왜 이렇게 쓰죠? 네.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Hey, 이건 틀렸어. Okay, he is happy는 맞는데 he smiles happy는 틀렸어. 왜 틀렸냐면 얘는 happily 해야 되거든. 자,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죠? Okay,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는 뭐 한답니까? 미소 짓는 데죠? Okay, 어찌 미소 짓는다고요?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아까 전에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근데 how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네.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은 형용사야. 근데 how does he smile에 대한 대답은 부사야. 그리고 이 앞제비시 전치사가 하는 일이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줘요. 자, 니들 뭐 만나본 적 있냐면 이거 만나본 적 있어. 이거 봐. By bus.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이거 만나본 적 있어. 그쵸? I go. 내가 간대요. Where? To school. By bu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How. 그렇죠. 그러니까 by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 왔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무엇을 어떻게로 바꿔줬네. 그래서 얘는 명사였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됐다? 부사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밤에. Night. Yeah. At night. Night은 밤이라는 명사죠. 네. 무엇이야?
근데 at night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됐어? 언제 됐죠? 그래서 부사야 얘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그런데 일단은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말 쓰십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다. 수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명사, 동사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이제. 비동사 이런 말 한참 하고 계실 거고. 그치? 됐습니까? 형용사 이런 말도 하셨을 텐데?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부사 이런 말도 할 겁니다. 동사? 네. 부사. 동사만 들어. 아, 동사. 부사. 부사. 부사란 말도 할 거라고. 부사는 아 선생님이 어찌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됐습니까? 뭐 미리 좀 예방접종 좀 해놔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we are science 하면 희한한 뜻이죠. we are science 하면 뭔 뜻이 돼버렸어? 우리는 과학이다. 우린 과학이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과학이다. 이거는 무슨 얘를 조금 바꿔주면은 R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얘를 조금 바꿔주면 R 쓸 수도 있지 않나? We are scientist. 그렇죠. We are scientists. 아, 어. 맞다. We are scientists. 이렇게 하면 R가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자다. 이게 되겠죠, 그건. 됐습니까? 하지만 scientist가 아니죠. Science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earn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learn? 이 되겠죠. Where do you learn science? 어디서 과학 배워? 학교에서. 야 니들 학교에서 뭐 배우는데? 과학 배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이구 여기 가르쳐 줄 거 좀 있네. 그래서 네. 3번 완성시키면 Babies sleep about 15 hour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 됐어? 누가다? 아기들이 잔다. 잔다. How long? 15시간에. How long? 대략 15시간 동안. 오케이. 뭐마다? 하루마다. 하루에 15시간, 대략 15시간을 잔다. 됐습니까? 아기들은 대략 하루에 15시간을 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얘에 대한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만나보려서 day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day are they are a middle school in New Yor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y are a middle school. 그들은 뭐다? 학교다. 그들은 중학교다. 네? 어디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렇죠. 네. 그들은 뉴욕에 있는 중학교죠.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학교로 변신하는 거죠. 아니요. 너는 교실이 되어라 말고. They are 나와. 오케이. They 그래서 뭐?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됐습니까? 그들은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다닌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o a middle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앞제비 씨 또 나왔네요. In New York 할 때. Okay.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다닌다. Okay.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알게 될 거 요거랑 a lot of에 대한 얘기랑 about에 대한 얘기, 뭐 어에 대한 얘기는 명사와 관사할 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a lot of friends. 자, a lot of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로 바꿨을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고요. a lot of는 누구하고 똑같다? lots of하고 똑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a lot of는 many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much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라 그랬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a lot of friends네? 그치? 그러면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many. 그렇죠. I have many friends라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 many book, many books, many money 중에 뭐였어? many books였죠? 네. 그쵸? 그럼 much book, much books, much money 중에는 much money였죠?
그러면 a lot of book,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중에는 두 개가 되는 거죠. 뭐하고 네. a lot of books와 a lot of money도 된단 말이야. 네. a lot of books였을 때는 a lot of나 lots of가 뭐로 바뀐다? many books가 된다는 얘기고 a lot of money였을 때는 much money가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bout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도 about 1번하고 2번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됐습니까? 전치사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만나봤죠. 얘도 대략 약 정확하게가 아니고 대략 this about 됐습니까? 네. this about이 뭐 있어. 그래서 about 15 hours의 뜻은 대략 15시간 됐습니까? 네. 대략 15시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네. How long? 어, 그 how many hours도 되고요. How many hours 또는 how long? How long이 무슨 뜻이게? 얼마나 오래 네. 됐습니까? long이 긴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어떤? 얼마나. 긴 어찌? 길게 됐습니까? 길게. 얼마나 길게 자니? 얼마나 오랫동안 자니? How long do babies sleep a day? 이라고 물어본 거네요. How long do babies sleep a day? 그랬더니 babies sleep about 15 hours a day. 하루에 대략 15시간을 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략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아기들이 뭐 쟤들이 아, 오늘 15시간 자야 되겠는데 해서 타이머 맞춰놓고 딱 15시간 자는 건 아니잖아. 어떨 때는 14시간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피곤해서 16시간 잘 때도 있으니까 대략이라는 about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뭐다? 만나본 적 있을 텐데 around 대략 약이란 뜻일 때는 around하고 같은 뜻이다. around의 원래 뜻은 뭐뭐 주변에 라는 뜻이었어. around me 내 주변에. 근데 around도 대략 약 around 15 hours 대략 15시간 이란 뜻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었나요? 저 around는 몰랐어요. 아니 아기들이 대략 하루에 15시간 잔다는 거 몰랐습니까? 아니 몰랐는데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조심해서 바르게 해서 I'm a firefighter 나는 소방관. 소방관이다.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We listen to music.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그렇죠?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James and Mason swim after school. 누가다? 제임스와 메이슨이 수영한다. When? 방과 후에 제임스와 메이슨은 제임스 앤 메이슨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do 들어있고요 we니까 do 들어있고요 I니까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얘들은 하다시 두지만 얘만 be 동사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are you? 또는 그렇지 뭐라고? What do you do? 또는 What is your job? What is your job? 됐습니까? Yeah. What do you do? What are you? What is your job?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sten to? What do you listen to? 뭐 듣니? We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music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잖아. 됐습니까? 이렇지도 않죠. 그래서 뮤직은 음악이란 뜻인데 셀 수가 없어요. 없고 송은 노래란 뜻이고 셀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뭐 누가? 나는 무엇을? 무엇을 많은 꿈들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누가다? I have what? Many dreams. I have many dreams.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너는 무엇을 뭐한다? 공부한다. 누가다? You study.
Chinese. What? Chinese. You study Chinese. 그 다음 3번. 누가? 그들의.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의. 뭐 한다? 돕는다. 누가다? They help. They가 help 한다. Whom? Poor people. 오케이 okay, 그래서 whom do they help 라고 묻겠죠. whom do they help? they help poor people. 그 다음에 4번 누가다 누가 탐과 셀리가 어떻게 뭐한다 일어난다. 오케이 okay, 누가다 탐 and 셀리 get up, get up. how early. early 셀리 get up early. How do they get up? 또는 when do they get up? They get up early. 됐습니까? 네. 채점도 하고 계시죠? 채점이요? 예. 채점 안 합니까? 네. 채점도 하셔야죠, 이 친구들아. 꼬박꼬박. 그래서 뭐를 복습할지. 다음, focus 6. 왜 워크북? 그래서 he, she, it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 하다시에 더즈 넣은 거. 그래서 she goes to the park. 오케이. The park는 무엇이었죠? 공원. 그렇죠. 근데 to the park는 무엇이 아니고? 공원으로.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죠? 네. 그래서 얘 무슨 시? 어찌 시? 부산. 덩어리.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부사 예 누구랑 무엇은 명사 명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They have a cute puppy. 그들은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My aunt lives in London. 나의 고모, 이모, 숙모는 런던에 사신다. My aunt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does 네. 들어있는 형태. 네. 그 다음에 소희 졸리니까 한 군데 풀어보세요. 내가 먼저 같은데. 시동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 준비를 안 하고 있나. 소희야 안만 길어봤자 소희야 너 공부하는 스타일 있잖아.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녀. 절대로 네가 먼저 뭐를 생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탁 물어봤을 때 대답이 빨리 안 나오지. 항상 미리 선생님이 언제 나한테 날 시킬지 모른다 생각하고 딱 항상 준비를 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그렇게 하래? 우리 이제 초등부 때 1대1 하면 어떤 친구들은 15분 만에 하고 집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30분, 40분으로 합니다. See you later. 어? Mary and I like dancing이죠. 안만 길어봤자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Mary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 We니까. We like dancing. I가 있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까 뭐 하자 그랬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도. 시간이 없어서. 네. 됐습니까? 자 이건 해야 되겠네. 그래서 댄싱은 1번이야? 2번이야? 춤추는 춤추는 중이 춤추는 것 춤추는 것 그렇죠 여기는 춤추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야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What? 춤추는 것. 만약에 메리 and I like dancing이 아니었고 만약에 메리 and I are dancing이면 이건 무슨 뜻이야? 메리와 나는 그렇죠. 똑같은 댄싱인데 여기에 이게 오니까 얘는 무슨 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 어떤 시? 어떤 춤추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에 뭐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거 ing 들어있는 거다 밑줄 꺼놓고 얘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현재 분사 아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안 좋은 말을 쓴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거. 현재 분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어떤 시 된 거.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된 거. 자 내가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 그랬어. 누구 무엇 누구나 무엇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춤추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춤추는 것? 무엇?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래서 네.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때 걔가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동명사라고 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일 때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현재 분사란 말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그냥 하다시가 뭐뭐를 하고 있는이라는 어떤 시로 바뀐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고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1학기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한 현재 진행형이란 시제를 배우게 될 예정이죠.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이런 거. 어 그런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뒀다가 학교 선생님 때 얘기하면 아 그거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죠? 그래서 1번은 he walks in the building이고 she washes the dishes고 es 쓰즈 시치 중에 쉬죠. 네. 그 다음에 Mr. Smith teaches music이고 쓰즈 시치 중에 취죠. 그 다음에 네. Olivia plays i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s요 했습니까? 아 e i o u 앞에 왔네요. 네.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 그쵸 얘, 얘가 왜 있어야 되냐 그 얘기를 되게 마음 급하시네요. 기타 연주한다니까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웠으니까 특별하네요. 됐습니까? 네. 올리비아는 she니까 does 들어있는 거. 미스터 스미스는 he니까 does 들어있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네. Where does he work? Where does he work? 그는 어디에서 work. 일하니? 그 건물에서 일해. Building 건물이죠. Building? Building. 아, building.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she washes the dishes. 그녀는 뭐 한다? She washes the dishes. 그녀는 설거지 한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이거 해볼까? 그녀는 무엇을 하니? 네. 그녀는 무엇? OX 좀 거절하는 거.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제발 얘 어디 팔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What does 본동사. 예, 본동사고 얘는 조동사.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네. 네. What does she do? She washes the dishes. 그 다음에 What does she... Mr. Smith teach? 무엇을 가르치니? 음악을 가르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뭐 캐리 있고 브러쉬 있고 컴 있고 스타트 있고 스타트는 A의 대표로 왔죠? 그쵸? 그쵸나? 컴은? 컴은 A의 대표로 왔죠? 그쵸? 그 다음에 브러쉬는 B의 대표로 왔죠? 그쵸? 그 다음에 캐리는 C의 대표죠. 뭐 여기에 스테이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뭐 얘는 뭐 D의 대표일 거고 have가 있었으면 E의 대표일 텐데 얘들은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the movie starts in 10 minutes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전치사 붙여서 만들었죠. 무엇 10분 언제 10분 후에 in 10 minutes의 뜻이 뭐라고요? 10분 후에 누가다? 그 영화가 시작한다. 안만기라 봤자 이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묻겠죠. 뭐라고 묻는다고? When does the movie start? When does the movie start? It starts in 10 minutes. 그 다음에 뭐 그는 매일매일 우산을 뭐 한다? 옮긴다. 가지고 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he carries an umbrella every day. 됐습니까? Y로 끝났는데 자음 Y니까 I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very late 매우 늦게죠? 네. 그렇죠? late의 반대말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됐습니까? 아따 딱밤이다 이제부터. 아, 딴 베리. 친구들 뇌를 활성화시킬 시간을 안 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매우 늦게 지금 나의 아버지가 매우 늦게 집으로 뭐 한다겠어? 니까 my father comes home very late. 됐습니까?
오니까 매우 늦게 집에 오신다. 그 다음에 she가 뭐 이거 너무 뻔하네. her teeth 보이니까 she brushes her teeth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양치질 하죠. 하루에 3시간 동안 그쵸? 세 번 타임 시간이니까 3, 3이고 3시간 아니야? 세 번이에요 잘한 멱살 잡겠다 3번 잘한 멱살 잡겠다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말로 이것도 시간이고 저것도 시간인데 근데 한자가 다르다 그랬고요 타임이 1번 뜻은 뭐고? 시간이고 시간. 2번 뜻은 번 시도 횟수 횟수라 그랬는데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쭉 흘러가는 뭔가라 했어 그러니까 셀 수 없다요 그러니까 이거 복수형으로 썼단 얘기는 시간이란 뜻이 아니란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3시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3 hours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그래서 3시간이란 얘기하고 싶으면 3 hours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이건 3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양치질 한다. 몇 번? 3번? 뭐마다? 매일마다? 하루마다?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한다. 오케이. 그래서 3 times가 3번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몇 번 하는지.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됐습니까? 네. 얼마나 자주 양치하니? 하루에 세 번. How often 더 드시고. 자, 세 번은 빈도죠. 네. 빈도하고 구마는 뭐라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es she brush? 그렇죠. How often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리고 요 대답. 3란 대답 받고 싶어. 아까 뭐 two daughters. 네? Two. 그렇지. 요것만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Time. 오케이.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 books money? 그럼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럼 how many times는 얼마나 많은 횟수, 몇 번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how many times하고 뭐하고 또 뜻이 그럼 같아지는 거지? How often? 그러니까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 얼마나 자주 다 빈도 묻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니들 이제 곧 빈도 부사라는 거 학교에서 배울 텐데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영어 잘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배워요. 빈도 부사 이러면서 뭐 never, 뭐 always, 뭐 sometimes, often, 뭐 usually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걔는 나랑도 했잖아. 그쵸? 네. 됐습니까? 진도 빠른 애들은 했는데 적은 안 써요. 네. 하여튼 곧 배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예. 네. 빈도 무사 이러면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관로하는 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누가다? They eat what? How often?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제니가 매일매일 아침 먹는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제니 eats 그렇죠 제니 eats breakfast every day 그러니까 How often does Jenny eat breakfast? 얼마나 자주? Every day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아이가 fix 한다 What? The computer fix 뭐하다? fix 뭐하다? 고치다? 그래! 고치다. 이 여섯 놈 중에 fix가 기억나는 놈이 한 놈밖에 없어? fix 묶다! fix 오! fix 고정시키다 란 뜻도 있고 고치다 란 뜻도 있고 됐습니까? fix 단단히 고정시키다 란 뜻도 있고 고치다 란 뜻도 있고
아, fix the computer. 나는 그 컴퓨터를 고친다죠. 네. fix가 고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렇게 누가다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고치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나의 삼촌이 그 컴퓨터 고친다 하려니까 fixes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네. fix 같은 경우에 s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What does your uncle fix? 무엇을 수리하시니? He fixes the computer. 그 다음에 you have a lot of interesting books 이러고 있죠. 네. 그럼 네가 가지고 있죠. 많은 흥미로운 책들. 그렇죠. 너 많은 재밌는 책들 갖고 있어. 흥미로운 책들 갖고 있어. 근데 그가 가지고 있다 하려니까 he has many interesting books. 그러니까 네. he has many interesting books. 오케이, 여기 왜 밑줄 꺼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하고 있으라고.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워워워워. 그럼 이거 하면 뭐랑 또 비교해서 내가 뭐 설명했는데 그치? 뭐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 좀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거. 땡땡 기다려. 워워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다? We가 study what? Korean history. How? Very hard.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답니다. What?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매우 열심히. 우리는 한국 역사를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그 학생이 한국 역사를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로 바꾸려 했으니까 The student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그래서 Y로 끝났는데 자음 Y니까 IES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 student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d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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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 있지 않나요? 네. 그치? 네. 기억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아 참 그 전에 이렇게 생긴 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Interest. Interest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무슨 씨일까? 흥미를 가지다. 무슨 씨일까? 하다시죠. 네. 그래서 얘 뜻이 뭐라고 그랬더라? 흥미를 가지다. 흥미를 가지게 하다라고요. 가지게 하다. 재미를 느끼게 만들다. 어?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아, 그 책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걸 텐데 여기서는 당연히 얘가 얘를 꾸며야 되니까 무슨 씨라야 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그렇죠. 무슨 씨라야 되냐고요. 어떤 씨. 어떤 책. 그래서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얘는? 동명. 현재 분사라고요. 아, 현재. 오, 머리 아파. 동명사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네. 알고 있긴 한데 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책이야.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는 책이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이잖아. 네.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자, 분사란 말 어렵죠. 하다 씨가 어떤 시 됐다고요. 깜짝이야. 어, 흥미를 느끼게 하다가 흥미를 느끼게 하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 너무 길잖아. 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이나 재밌는 책이나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죠. 네. 그쵸? 네.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하고 재미있는 책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책은 보고 있으면 막 울고 있고 그쵸? 재미있는 책을 보면 막 웃고 있고 그렇죠? 네. 넌 내야 내는 똑같은 뜻이잖아. 네. 그래서 interesting 흥미를 느끼게 하는인데 재미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니까 얘를 꾸며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다시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면 뭐를 하게 만들어 주는이니까 얘랑 뭐랑 비교해요? interested. 오케이. 자, 얘가 하다시니까 당연히 몇 단 변신할 거고? 3단 변신 할 거고. 얘는 규칙 변화하는데 interest, interested가 두 번째 형태, interested가 또 세 번째 형태.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은데 네. 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내가 뭐 바뀐 무슨 시라고 그랬어? 뜻 바뀐? 입장이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어? 네. 네. 어? 그러면 흥미를 가지게
그래서 그 책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줬어. 네. 내가 그 책을 읽고 있어. 그럼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이 얘를 재밌게 해주는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러스티드는 영어스럽게 해석을 하면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걸 당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걸 당한. 영어스럽게 하면 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한 게 아니고 내가 당했어. 그럼 내 표정은 웃고 있겠지. 그래서 얘 뜻은 뭐라고?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게 아니고 흥미를 느끼게 하기는 뭘 느끼게 해. 아. 내가 책을 재밌게 해주냐? 책이 날 재밌게 해주냐? 어? 그래서 뭐를 읽고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am interested 된다고요. 됐습니까? Yeah. Exciting 스포츠를 보고 I am excited. 선생님 수업이 매우 boring 하니까 여러분들은 bored 당하죠. Bored 뭐하는? 지루해하는 boring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exciting 신나게 만드는 excited 신나는 걸 느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형 형용사, ed형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 ing형은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일 때 얘기라고요. 자, 다시 뜻으로 얘기하면 ing가 뭐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일 때 어떤 시 됐잖아? 그걸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모든 동사는 3단 변신을 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라고요? 입장 바뀐. 오케이, 두 녀석은 이거 알지? make의 3단 변신. Make, makes, made, make, made, makes, made, makes. 개판이네. 어 그래, 너 빨고 판 놈만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만들다란 말이야. 얘는 과거라 했으니까 얘 둘이는 여전히 동사야. 근데 얘는 만들었었다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밖에 무슨 시라고? 그럼 얘의 뜻은 뭐라고? 만들어진이라고요. 내가 메이크를 했어 얘를.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이잖아. 그러니까 얘 뜻은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는 오케이. 나를 만들어 그는 그가 만들었단데 무슨 시제 만들었어? 과거 시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He made it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 It was made by him 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은 자, 이 made는 얘야. 만들어졌다. 근데 이 made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야. 뭘 보고 할 수 있냐? 얘가 얘라는 사실을 뭘 보고 할 수 있냐? 야, 내가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뭐라 그랬어?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지? 내가 언제 하다 시라 그랬어? 이 시키야! 애들이 이거 뭐야 이거? M is 과거형. 그니까 뭐야 결국은? Was. 비동사지? 네. 그럼 얜 뭐겠어? 무슨 시겠어? 과거 어떤 시겠지? 이게 어떻게야? 그러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냐? 비동사냐? 비동사야.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시겠어? 어떤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합쳐서 그것이 만들어졌었다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이고 놀래요. 아이고 내가 조금 그 다음 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 중요한 거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하드에 대한 얘기 해야죠. 그래서 딱딱한 하드 스톤 딱딱한 돌. 그렇죠. 무슨 시? 어떤 시죠? 네. 반대말은 소프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it is hard 심하게 hard는 hard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단어야. 뜻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가 영어 문장 해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여기에 있는 hard의 뜻은 여기에 hard의 뜻 쓰면 되겠죠. 여기에 hard의 뜻은 매우 열심히. 열심히가 아. 열심히. 그 다음에 it is a hard question. 그것은 그렇죠.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hard는 또 어려운. 플러그는 또 문제. 오케이. 그럼 여기 반대말은 easy. Easy. It's hard question problem. 그래서 총 얘까지 합쳐서 몇 가지 뜻이 있다? 네 가지. 됐습니까? 예. Hard, hard head. Your head is very hard. 돌머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네 머리 되게 딱딱하다. 내 뒤에 있을 텐데. It is raining hard. 됐습니까? 단단한 비가 내린나? 아니요. 어? 어, 단단한 비가 내리는 중이다. 아 맞았더니 머리 빵꾸 났다. 아니죠. 어찌 어떤 딱딱한 어찌 심하게 어찌 어떤 어떤 어려운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됐습니까? 예.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와. 하얗게 불태웠네요. 어, 와 오늘 숙제였다. 네? 숙제가 어떻게 두기식 동사 안 할 거야? 아. 또 해야 돼요? 아. 한 번만 해. 뭔 말이? 뭔 말이요? 7, 8번 하면 돼.